도박꾼을 쫓고 있는 강력반 형사 하늘의 구름. 야, 거기 앉아! 야, 임마! 그때 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침착하고 차분한 트럭 운전자 이 남자는 초능력자입니다. 남자는 한순간에 전기 충격을 가해 구름을 살리는데, 전기 충격으로 목숨을 건진 구름과 달리 전기 충격으로 오른팔이 다 타버린 한 남자.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얘기했잖아. 2주에 한 번씩 평생. 안 그럼 다리 쓰고 떨어져 나갈걸. 아니 누구길래 우리까지 다 가는 거예요? 니들 선배들도 그러다 죽었어. 진짜? 사람 아니야. 괴물이야. DBN 루카 더 비기니. 1회부터 6회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군가 아기를 안고 도망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탑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넌 괴물 아니야. 자! 눈을 뜨면 언제나 낯선 곳이다. 나는 도망자인가? 추격자인가? 이 남자가 눈을 뜰 땐 주변이 초토화되어 있다. 알고 있는 건 끔찍한 기억들과 지호라는 이름뿐. 그렇게 항상 숨어 살고 있는 지호. 지호는 폐기물 처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원이요. 쓰레기 수거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죠. 구름은 부모님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부 죽거나 실종. 그리고 딱 봐도 악당 스멜이 풍기는 남자와 사이코 스멜이 풍기는 사이비 교주가 등장합니다. 거룩하신 천주님께 바칩니다. 연구는 곧 성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셨죠? 자기 아이를 바치겠다는 신도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다음번 인신 제사 때까지 뭔가 나오지 않는다면 연구소 폐쇄하세요. 세판 짜는 게 나을 거예요. 연구소 폐쇄하면 기존 연구원들은 어떡합니까? 옛날에도 다 죽이지 않았나요? 강용수란 사람이 김지숙 씨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지숙 씨 계좌를 보니까 여기 휴먼테크에서 입금을 했더라고요. 사장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장님이 없어요. 예? 회사가 부도가 나서 채권단한테 넘어갔거든요. 보시다시피 사람들 다 나가고 생쥐 몇 마리랑 여기 있는 인원이 다예요. 뭔가 의심스러운 연구원들. 사실 지하실엔 비밀 연구실이 있었고 그곳에선 불법 실험이 진행 중이었죠. 이곳에서 동물 유전자 조작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수한 생체 실험 중 성공한 지오. 바로 주인공의 이름 지오였죠. 그리고 지금 조용히 살던 지오의 인생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지오는 트럭에 치인 구름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하는데요. 너 함부로 건들면 안 돼! 그의 손에서 흐르는 미세한 전류가 심장 제세동기 역할을 하며 구름을 살립니다. 그렇게 구름을 살리고 홀연히 사라지는 지호. 그리고 지호를 발견한 의문의 두 남자들. 전기 충격 맞죠? 기계도 없이 맨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지호 맞습니다. 기적이네! 피부, 근육, 신경따발, 혈액, 뼈까지 다 해체해서 원하는 거 만들어주면 소장님이랑 나랑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소장님한테 온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게 지호를 납치하러 특수팀이 출동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 뭐 하던 사람인데요? 사람 아니야. 괴물이야. 지호를 얕봤던 1년 전 이손.
그렇게 지호가 있는 소각장에 잠입한 이손과 요원들. 누구죠? 여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오랜만이네. 1년 만인가? 하지만 지호는 기억이 지워져 지호의 기억 속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죠. 뭐야 니가 나한테 왜 그래. 그리고 이들의 만행은 김주임님이 죽고 맙니다. 하지마. 도망쳐. 그렇게 능력을 방출 후 도망치는 지호. 하필 그 시각 지호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구름. 소각도 켜놓고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소각로에서 김주임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둘 중 살아있는 사람이 살인사건 용의자야. 일단 너네 둘은 김만식 시집으로 가고 네. 넌 알바니 집으로 가. 예. 그럼 넌 얘랑 같이 가. 그렇게 추격전을 찍는 중 쫓기고 있는 지호를 알아본 구루. 오씨 야 왜? 야 구루야! 야 구루야!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큰 인상 하나 남겨주는 거야. 너 갈 수 있어. 이 손에게 탈탈 털리는 지호. 말을 안 들어서 조용히 가자고 했잖아. 그리고 찾아 각성 플래그. 지호를 화나게 하지 마. 는 이미 눈치 가고 패링. 하지만 그때 마치 아기 때처럼 자기장 펄스 쿠션을 방출합니다.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죽이 후려냈냐? 이 새끼들아. 하지만 그 여파로 주변에 있던 구름도 피해를 입습니다. 눈이 너무 많아요. 이거 우리 스타일 아니잖아요. 중태라네요.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한편 구름은 어렸을 적 자신이 지호와 만났음을 기억해냅니다. 왜 깼어? 들어가 자자. 엄마 나 동생 생긴 거야? 너 이름이 뭐야? 하지만 위협을 느끼고 능력을 방출하던 지호. 하지마 무서워. 아빠! 아니 이거 존의 보스? 경추골절에 내부장기파열도 심해서 의사들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진짜 이상한 건 쟤 지금 혈액형이 안 나와서 수혈을 못 하고 있어요. 막 여기 의사들도 완전 이상하다고 지금 난리라니까요. 한편 지호가 성당에 딸린 보육원 출신이란 것을 알아낸 구름. 그리고 지호의 갑작스러운 쇼크. 몇 박이 없습니다. 선생님 CPR요. 하나, 둘, 셋, 샷! 제세동계에서 방출되는 전기를 흡수하는 지호. 선생님! 무선 충전 지렸다! 전기를 흡수 후 모든 바이탈 수치가 정상화됩니다. 한편 지호를 납치하러 온 특수팀. 우리 옛날에 만난 적 있지? 네가 누군지 확실히 기억났어. 그러니까 너도 기억해야 돼. 우리 엄마랑 아빠 어떻게 된 건지. 별관에 있는 집중치료실로 이동한대.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촉이 발동합니다. 차트 없어요? 회진 아니고 이동이라 차트 따로 필요 없어요. Stop it! 오오오오 이거 아니 이분 말고 프리죠? 왜 지하 3층을 눌러요? 아이, 말 진짜 많이... 의심병 돋은 구름을 제압하는 유나. 그때 지호가 고개를 들자 짜릿하게 고개 드는 감전의 추억.
그렇게 가까스로 엘리베이터에서 탈출 성공. 숨바꼭질 패배 5초 전 뭔가에 탄 흔적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특수 맷집팀. 한편 지호에 대해 알기 위해 끝까지 쫓아온 구름. 그리고 또다시 불타있는 도어락. 기다렸어. 왜?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눈으로 보나 싶어서. 어떤 눈이었는데? 죽이고 싶은 사람 만나서 반가운 눈빛. 제대로 잘 봤네. 한편 구름을 뒤따라온 이선과 특수팀. 계속 도망만 쳤던 지호. 하지만 이젠 다르다. 이젠 진짜 더 빨리 뛴다. 한편 뒤늦게 도착한 유나는 구름과 리벤지 매치를 시작합니다. 미쳤나? 아, 역시 특수 맷집팀. 그런데 사면 초과의 상태에서 철로를 붙잡는 지호. 전기 충격에 당한 이들은 한동안 움직이질 못하는데 특수 맷집팀도 지하철은 못 버티겠지? 그렇게 지호는 구름과 함께 유유히 탈출한다. 그렇게 구름의 목숨을 구해주고 치료까지 해준 지호. 고마워. 고마우니까. 고마워. 너 머리 다쳤어. 무리하지 마. 서로에게 궁금하게만은 이 두 사람. 내가 누군지 아는 거나 말해. 듣고 싶으면 너부터 털어놔. 누가 쓰러졌어. 그 사람을 살려준 기억은 있어. 전기 충격으로 자신이 살려준 구름에 대한 기억도 잊은 지호. 그게 너였던 것 같아. 확실하진 않아. 지하철에서 쫓아온 놈들은? 몰라. 옥상에서 떨어진 건? 김주임 죽은 건? 김주임이 누구야? 도망쳐! 네가 얘기해봐. 아는 게 뭔지. 하지만 현재는 지호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방어태세를 구축하는 구름. 그 정도면 안심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 병원에서 따라왔던 그 여자 경찰이랑 같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경찰 애들 총동원됐을 겁니다. 경찰 수사 정보만 먼저 알면 한 발 앞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 정보 줄 테니까 잡아. 10살 때였어. 네가 우리 집에 온 게. 내가 너네 집에 왜 갔어? 내가 물어보고 싶어. 왜 왔고 어디로 간 건지. 당시 구름의 집에 하루만 있다가 사라진 지호. 그 뒤로 엄마 아빠는 사라졌어. 야, 빨리 좀 가자. 빨리. 네, 알겠습니다. 살기 감지 온. 도망가 그놈이야. 하지만 역시나 이 손에게 상대가 안 되는 구름.
다행히 야, 구름을 걸어온 경찰다. 야, 우린 2층으로 가. 하지만 경찰과 얽힐 위험이 있어 후퇴하는 이손. 괜찮아?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저녁 7시 여기. 하늘에 부러운 경찰대 전호. 부모 실종 말고는 특이사항은 없는데요. 그게 특이사항이야. 아버지가 하영재야. 하영재라면? 이 연구소 공동 설립자이자 공동 연구원. 지호를 만들어낸 당사자. 연구 자료랑 지호 빼돌려서 도망가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곳에서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야. 실종된 겁니까? 네 부인도 우리가 잡고 있어. 말 안 하면 부인 죽어. 나도 모르지.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김철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고 했지. 강한 전류로 인해 머릿속 세포가 타들어가도 사라지지 않는 몇 개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하얀 방, 붉은 복도, 무서워하는 고마, 불붙은 커튼, 아카데미론, 푸른 땅, 바람, 그리고 네 얼굴, 내 이름. 두 사람의 고통 통나무 바꿔치기가 시작됩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면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 몇 가지 빼고 대부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삶이 단절되는 기분이 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아무데나 버려진 기분. 고통이 계속되는 게 뭔지 알아? 점심때 돈가스 먹자던 엄마 아빠가 너랑 나간 후로 안 돌아왔어. 나 부모란 게 없어서 네 마음 몰라. 에헤. 갈게. 에헤. 너 보육원 출신이야. 내일 거기 갈 거야. 기억에는 없지만 이 보육원에서 키워졌다는 지호. 네, 스텔라 소녀님 뵈러 왔습니다. 연락하신 형사님이시죠?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오세요. 지호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어떻게 그 이름을 잊겠어요?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이곳에서 살았던 지호. 그와 이와 연관된 일이라면 잊을 수가 없지요. 모두 그랬어요. 하룻밤도 못 키우겠다고. 그 아이가 여기 부러질렀어요. 내 눈도 그때 다쳤지. 불지른 적 없다고요. 나 여기 온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불을 질러. 그때 지호의 목소리가 들리자 동요하는 수녀님.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지호님. 나 지호야. 나다 이 아니야. 그럼 아니야. 네가 그 아이라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데. 마치 악마를 마주한 것 같은 수녀님의 리액션. 그리고 성당의 스테인글라스를 보고 뭔가를 떠올리는 지호. 내가 안 그랬어.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정신을 하지 마. 하지 마!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날 괴물로 만들었어. 나한테 괴물이라고 부르기 전까지 난 인간이었어. 날 괴물로 만든 게 당신이야. 악령으로 가득 찬 괴물이야! 내가 왜! 보육원 시절 학대당한 기억이 돌아오고 복주하는 지호. 하지 마! 정신을 차린 구름. 하지만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는 성당. 언제부터야? 죽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몸이 뜨거워져. 그리고 눈앞이 파래져. 나는 죽고 싶은데 몸은 죽지 말라고 발버둥 치는 느낌이야. 죽고 싶을 때가 사실은 제일 살고 싶을 때니까. 한편 구름을 따라 어디론가 가는 지호. 지호는 초자연적인 감각으로 낯선 사람을 감지합니다. 내가 불렀어. 오늘 몇 가지 검사할 거예요. 금방 끝날 거고. 무슨 말이야? 아니 이게 남자한테 돈가스 사준다고 검사? 고래 잡는 거랑 뭐가 달라? 간단한 검사야. 그런 얘기 없었잖아. 너무하네 진짜. 야! 야! 그게 네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열쇠라고. 과거를 파고들어서 만약에 내가 너희 부모님 죽였으면 어쩔 거야?
그럼 너도 죽어. 나 죽일지 말지 결정하려면 해야 되는 거지. 응. 가자. 피부세포 몇 군데만 채취해서 간단한 검사요. 조직 검사할 거예요. 어릴 때 당한 일들로 PTSD가 오는 지호. 척수액 좀 뽑을 거예요. 간단한 검사요.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러자 과거에 당한 실험의 고통이 극렬하게 떠오르는 지호.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 아, 지금 일어나면 위험해요! 그대로 도망가버리는 지호. 입어. 미안하단 말 안 할게. 가자. 그런데 그의 눈동자 색이 바뀐다. 그러지 마. 난 누군가 나타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 근데 넌 안 그랬어. 만약에 내가 니네 부모님 죽였으면 너 처음 봤을 때 온몸에 털이 솟구쳤을 거야. 난 아니야. 범인 다른 사람이야. 다신 나 만날 생각하지 마. 그렇게 구름의 시선을 돌리고 어디론가 사라진 지호. 지호는 길을 걷다 기억 속에 있던 아카데미론 종이를 찾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이씨 전화를 했어. 말해야지. 씨. 여보세요? 야호! 아, 너 지호지? 누구세요? 너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려고 했지? 나다 임마. 나 네 친구 원희. 너 집 주소 까먹었지? 내가 불러줄 테니까 잘 들어. 기억을 잃은 지호를 많이 만나본 듯한 친구 원희. 그런데 표정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호도 이 새끼. 죽은 줄 알았어 이 새끼야. 문 열기 전 표정이랑 너무 딴판인데? 너 또 전기 썼지? 그런데 지호의 전기 능력과 기억 상실까지 알고 있는 원희. 어디서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전기 한번 쓰고 기억 상실증 걸리고. 이씨. 우리가 친구 맞아. 그럼 보육원 나와서 같이 살았는데 네가 맨날 도망 나갔어. 혼자 산다고. 옛날에 야 환상의 콤비였지. 어? 지호가 기절시키고 털고 지호가 잠금장치 푸시고 털고를 반복한 두 사람. 혹시 너 쫓아오는 놈들 누군지 아냐고? 어. 야, 엄마, 너 쫓기는 거 맞기나 해. 매번 그러면서 여기 오래 못 있는다고 나가는데. 씨. 한편 지호가 잠들기를 기다린 원희. 사실 원희는 이미 이선에게 협박당한 상태였습니다. 지호가 전화하거나 찾아오면 빨리 연락 드리겠습니다. 지호, 지금 왔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데요. 잡고 있어. 지호 찾았다. 한편 충격적인 지호의 신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몸에 적어도 6종의 유전자가 섞여있다고. 예? 가장 큰 특징은 나이프 피쉬 계열인데 전기 뱀장어 DNA가 섞여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야. 홍해파리, 철갑상어, 박쥐, 초파리 이 특성이 다 보여. 그렇게 섞이는 게 가능해요? 이론상이긴 하지만 루카의 비밀을 풀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 루카가 뭐예요? 모든 생명의 기원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공통 조상이 되는 세포가 있어. 그걸 루카라고 해. 라스트 유니버셜 커먼 앤세스터.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야. 그거는 신의 영역 아니에요? 아니, 기술의 영역이지. 금지된 기술이긴 하지만. 이제서야 이해가 가능한 지호의 능력들. 그리고 지호를 잡으러 온 이선과 특수 맷집팀. 짜잔, 내가 돌아왔다. 아무리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있어도 특수요원들한테 집니다. 는 그것은 파지직 안 쓸 때 얘기고요. 하지만 몇 번이나 똑같이 당했던 이소는 약간의 파회법을 알아냈습니다.
방심을 틈타 진정제를 투여 후 지호는 기절하게 됩니다. 연구소를 가는 동안 계속 진정제를 맞고 있는 지호. 하지만 끝없는 한계를 돌파해온 지호에게 진정제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지호지 맞지? 공중전화지? 내가 이 번호 찾아갈 테니까 아무데도 가지 마. 기다려. 그리고 지호를 데리러 온 구름. 데리러 온 거 맞지? 나 원래 혼자였는데 이제 진짜 아무도 없어. 그리고 혼자였던 지호에게 다가온 구름. 야, 짜잔. 나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 놨던 주사 온몸에 다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어디야 그놈을 잡을 수 있습니까? 나도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해주십시오. 네! 해주세요. 저도 해주시고요. 나도 끝을 볼까 싶어서요. 결국 죽을 정도의 아픔을 참아가며 더 강해지는 이 손. 갈아입어. 반스도 갈아입고. 너 그 옷은 빨 생각하지 말고 다 갖다 버려. 돌아갈 곳이 없는 외로운 지호에게 따뜻한 집과 뽀송한 옷을 내어준 구름. 한편 특수팀은 오종환 박사에게 작업을 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놀라서 그런 거예요. 그때 몰래 차 안에 잠입한 이손이 오종환을 기절시킵니다. 지호 생체 정보 어디서 얻었는지, 원본 데이터는 남아있는지 이 두 가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나 국과수에 있어. 에탄올 주입한 다음 차 안에 술병 몇 개 넣어두는 거죠. 그리고 옆자리엔 아주 어린 여자아이 앉혀놓고 다음날 술 먹고 어린 여자랑 놀아나다 죽었다고 기사가 나죠. 사람도 죽이고 명예도 죽이는 겁니다. 교수님 명예는 살려드릴 테니 말씀하시죠. 구름이가 데려왔어. 내가 생검을 했지. 그 여자 형사 말입니까? 아, 지금도 같이 있습니까? 아니, 떠났어. 원본 데이터는요? 없어. 프린트 냈습니까? 아, 오 교수 방안 출력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행 증거를 없애는 이승. 그 시각 지호는 구름이 조사한 정보를 발견합니다. 너 누구야? 누군데 우리 집에 있어? 구름이의 집에 있었던 기억이 생각난 지호. 들어오면 죽는다고 했지. 무서워하던 꼬마 너였어. 기억났어? 너네 집 갔던 거. 경찰이 되고 나서 조사를 시작했어. 근데 이상하게 아빠랑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도 안 남았어. 모든 게 막혔는데 네가 나타난 거야. 기억나는 게 너밖에 없어. 거기 왜 갔는지도 몰라. 이 사람이 네 기억을 찾을 열쇠야. 류준관? 지호에 대한 걸 모두 알고 있는 류준관. 왜요 또? 뭘로 갈구시게요? 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드는 구름.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오 교수의 사망 소식. 한편 구름의 차에 어떠한 장치를 달아넣는 특수 맷집팀. 다음날 이소는 구름을 미행하는데요. 시동 꺼. 시동 끕니다.
구름의 차에 설치한 것은 차량 제어 장치였습니다. 이렇게 기습을 당하는 구름. 아예 아무리 기습이라도 그거 아니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사랑의 담기 식사와 앞치마 이거 뭐냐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과수에서 경찰서로 오던 길이라고 밝혔는데요. 차는 사라지고 현장에는 칼 한 자루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름을 구하기 위해 달려간 곳은 조야. 나 이제 도망한가. 전화해. 원희의 폰을 빌려 이손에게 연락합니다. 이게 시작이야. 그래도 안 나타나면 너가 아는 사람 다 죽일 거야. 두 시간 뒤 LC 플라자. 말 안 들으면 여자 죽어. 나 죽인 다음에 죽여. 여자 데리고 와. 전화기 좀 빌릴게. 야, 안 돼. 그 아직 약정 1년 넘게 남았어. 가져가면. 알았다. 먼저 와서 기다려주기까지 하는 특수 매너팀. 1층으로 와. 3번 엘리베이터 앞에 있어. 허수작 부리면 네 여자 죽어. 구출하는데 성공합니다. 괜찮아? 잘 들어.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너한테 갈게. 너 싸울 거야. 안 돼. 내가 니네 부모님 죽였는지 아닌지 네가 살아있어야 밝힐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범인이면 네가 살아있어야 나 죽이지. 그러니까 살아. 초능력 미세 컨트롤로 그녀를 잠시 기절시킵니다. 대화 휴대폰 추적해봐. 신호 잡혀요. 넌 내 입에서 마지도 못. 어 야. 어 야 좀 들어줘. 짜릿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과묵한 특수팀원과 지호. 팀장님! 숨 붙어있는데 팔이. 야 팔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네. 한편 태호를 구한 특수팀을 미행하는 지호. 하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이손. 어설퍼. 유인하고 미행하는 건 우리가 전공이거든. 이손은 연구실의 비밀 통로를 알려주는데요. 이 안에 너에 대한 모든 게 있다. 네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저 안에 내 모든 게 다 있다고. 네가 엄청나게 대단한 놈인 줄 알았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결국은 엘렉트릭 엔딩인가? 하지만 현재를 통해 강화주사를 받은 이소는 다르다. 난 이런 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지. 그렇게 몇십 트라이 만에 지호를 이긴 싸움의 신 이손. 아니 이젠 삼손인가? 그리고 드디어 류준건을 만난 지호. 얘가 우리 집이야. 헛소리 하지마. 많이 외로웠지. 당신 누구야? 아버지야. 넌 내 아들이고. 류준건이라는 사람 알아? 내가 류준건이야. 아마 무의식 중에 엄청난 전기를 발산했을 거야. 네 몸이 견딜 수 있는 이상으로. 네 몸속에는 가장 강한 세포랑 가장 강한 기억만 남았을 거예요. 난 왜 떠났어요? 네 잘못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인데요? 하영재.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연구소를 불태우고 널 빼내서 도망쳤어. 내가 죽였어요? 하영재는 아니야. 넌 그 사람을 잘 따랐어. 너는 좋아하는 사람을 죽일 만큼은 아니야.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시간 됐습니다. 5분 추가 부탁드립니다. 아예 야박하게 시간이 되자 수면가스가 나오는 방. 지금 뭐야? 아니 그것보다 하영재를 죽인 사람은 누군데? 말해줘. 죽여버릴 거야. 세포 강화도 테스트 먼저 할 거야. 실험체가 버티지 못하는 수준까지 충격 가할 거니까 심정지 오면 즉각 CPR 준비해. 실험 끝날 때까지 무조건 살려야 돼. 복제세포 만들고 나면 지훈을 죽일 거죠? 네, 그럴 예정입니다. 관리 안 되는 애랑 어디 가서 사고 칠 수도 있고요. 다른 연구원들도 다 죽여요. 저 사이비씨 독한 년. 그리고 끝없는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실험을 당하는 지훈. 심정지 오면 살리고 다시 실험 시작. 조심 들어. 잘했어. 살려주세요. 실험이 계속되고 이젠 죽을 일만 남은 지호. 넌 오늘 죽을 거야. 소원 성취인가? 주사 한 번이면 고통 없이 천국으로 갈 거야. 끝까지 살아서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한편 휴먼테크에 구름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또 무슨 일이세요? 이 건물 전기요금이 2, 30층 빌딩 정도로 나와요. 이 규모에 이 인력이 그 정도 전기를 쓸 수가 있어요? 야야야 뚝배기 깼는데도 예의가 있어. 오케이. 걸렸어. 지하통은 어딨어? 아니 지호 때 갑자기 살라는 류준건. 복도 오른쪽 끝이 엘리베이터야. 도망가. 독극물이던 주사기는 숨기고 각성제를 투여해주는데요. 잘가 지호야. 하지만 그때 막침 상태가 맥스에 도달한 리벤저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연락해! 이렇게 각성제를 맞고 복수의 화신이 된 지호. 류준건 어디 있어? 이벤 워화 드럼 루카 더 비기니. 빨리 잡아요. 살인마예요. 이 언론이 수사 방향 제시해 주는 거 같지 않아? 왜서? 언론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뒷처리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 밑에서 일해요. 당신이 갖고 싶은 걸 하나 줄게요. 휴먼테크가 목표가 아니라 유중권이 목표였던 건데. 본명은 하늘의 구름. 경찰은 사진을 공개하며. 지원을 찾고 있습니까? 걔들은 내가 알아서 죽일게. 살려주세요.